고백하건대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는 사람들을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흥얼거리거나 감동한 적은 있어도 노래를 듣고 운다? 여기에 저는 항상 의문이 있었죠.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듣고 우는 연예인들을 보며 참 연기를 어쩜 저렇게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차가웠던 저를 유일하게 노래로 울렸던 가수 박효신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제가 중3 때 정말 모창을 잘했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효신 1집의 바보라는 노래였고 종종 이성에게 매력 어필을 할 때 쓰는 저희 필살기였습니다. 추억해보건대 1집부터 이렇게 화제가 된 가수들은 당시에도 정말 흔하게 있었지만 데뷔하자마자 국내 탑급의 노래 실력으로 거론된 가수들은 몇몇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은 박효신의 노래를 누가 더 잘 부르냐가 당시의 유행이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의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는 항상 국내 대표 가창력으로 거론되었지만 박효신은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 제게는 단지 이게 그냥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신이 지치고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했던 시기였죠. 이 시기에 어느 날 우연히도 차 안에서 박효신의 숨을 들었는데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감정이 가장 활발했던 10대 20대 시절에도 실연 후 이별곡을 들으며 누구나 다 아는 청승맞게 울던 경험 하나 없던 저였지만 무슨 나라에 잃은 사람 마냥 혼자서 꺼이꺼이 울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시원하게 눈물을 터뜨린 저는 그때부터 박효신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갈수록 박효신에게 납품이 항상 따라다녔구나. 그래서 그는 아픔을 정말 잘 노래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효신의 상처 속에 피어난 예술 같은 인생을 바칩니다. 박효신, 1981년 9월 1일생인 그는 충남 예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콘서트 구만석이 20분도 안 돼서 동이 나는 매진의 동이어이자 관객머리의 대표 아이콘인 박효신은 이미 데뷔 전부터 화려한 주목을 받았던 인생입니다. 당시 고교 동창 희성과 환희의 말에 따르면 노래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학교에서 이미 박효신은 어나더 레벨,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며 휘성은 박효신이 세상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었죠. 그리고 당시 박효신의 팔뚝이 엄청 굵어서 동년배 친구들이 은근히 무서워했다고도 합니다. 사회자가 농담으로 고교 동창이니까 박효신과 친하죠? 이렇게 휘성에게 물어보자 휘성왈, 아니요 저는 저보다 노래 잘하는 가수하고는 안 친합니다 라는 농담을 했었죠. 또한 노래방에서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불렀다가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방을 나가보니까 복도에서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 노래방에 있던 사람 전부가 구경했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고등학교 내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그의 팬클럽이 운영될 정도였고요. 그래서 가수를 하기 전부터 박효신은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각종 콘테스트에 도전하였는데 딱 한 번 2등상인 금상을 제외하고 전부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2등상인 금상을 받게 된 이유도 들어보면 참 웃깁니다. 음향사고로 인해서 마이크 없이 불렀던 게 바로 그 이유였죠. 데뷔 전부터 이런 레전드 일화를 만들어냈던 그였기에 누구나 예상하듯 그는 당연히 가수의 꿈을 항상 추구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박효신은 처음부터 가수가 될 생각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천성이 말이 없고 내성적이던 까닭에 무대에 올라가는 일들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부모님의 이혼 이후 심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았던 17살 때부터 노래로 애써 현실을 잊으려 했던 게 그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죠. 부끄러움 많던 성격으로 친구들 앞에서만 간신히 노래를 불렀던 그를 그의 동창들은 재능을 썩힐 수 없다며 가요제에 억지로 등 떠밀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2등 한 번을 제외하고 전부 대상 인생이었죠.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처럼 주머니 속에 송곳 같은 재능을 숨길 수 없기에 그의 데뷔 또한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오디션을 보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단순히 아는 형을 따라갔다가 우연히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밖에서 듣고 있던 제작자 한 명이 방금 노래 부른 사람 누구냐며 흥분해서 찾기 시작했고 이에 쑥스러워하며 본인이라고 밝혔던 박효신을 바로 픽업해버린 것이 그의 전설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계약 없이 9개월을 보내며 1집을 준비했지만 당시 소속사는 재정난으로 인해 폐업하고야 말았으며 두 번째로 들어간 소속사에서는 박효신을 오로지 돈으로만 바라보며 데뷔하기 전부터 수업료나 용돈, 투자비 명목으로 그에게 무리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박효신은 아직 계약서를 쓰기 전 상태이니 자신은 그만두고 나가겠다며 항의를 하자 소속사 대표는 5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가했죠. 부모님의 이혼으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던 그에게 이 금액은 너무나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상처로 가수의 꿈을 접었던 박효신은 한 작곡가의 설득으로 신촌뮤직에 들어가 결국 데뷔에 성공했죠. 너무나 당연히 가수 데뷔를 할 거라 예상되던 이천재는 자신의 데뷔에 대해서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는 처음 데뷔 앨범이 나왔을 때 믿기지가 않아서 여러 번 눈을 비볐었다. 1999년 11월 4일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공개 방송에서 데뷔할 당시 그의 동창이 밝히길 그는 서태지보다도 학교 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할 정도였고 비단 그가 다니던 학교 말고도 괴물 신인으로 데뷔부터 입소문이 났었죠. 두 번의 소속사를 옮기며 겪던 상처에서 벗어나 드디어 행복해질까 싶었지만 하늘은 박효신의 재능을 너무나 시기하고 계속 질투했던가 봅니다. 예전 소속사가 그에게 언질도 없이 베스트 앨범과 라이브 앨범을 내놓는 바람에 그는 또 한 번 소가리를 하며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행복했던 기억보다 아팠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다. 복귀해보건대 내가 너무 뭘 모르고 어린 나이부터 덤벼서 이렇게 됐구나. 가요계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지칠 때는 좋아하던 음악을 아예 안 듣고 산 적도 있을 정도였죠. 소속사와 여러 사건에 휘말리며 음악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그만두려는 찰나에 어느 날 갑갑한 마음 때문에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나섰던 날, 그는 갑자기 미치도록 음악이 듣고 싶어졌던 날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차에서 CD 하나를 발견했었다. 그걸 틀어놓고 의자에 기대 앉아있는데 정말 바보처럼 숨도 못 쉬고 계속 펑펑 울었던 날이 있다. 이때를 시점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효씨는 그 후에도 소속사들과의 문제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고 결국 15억 원의 배상 판결을 선고받으며 데뷔 13년의 노력은 일반회생 신청으로 종결이 되었죠. 열심히 연습하고 불렀던, 아니 노래로서는 거의 탑을 찍었던 그가 돈을 모아도 엄청 모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13년 동안 한 푼도 모으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겁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가혹해진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뜻밖의 시간이 찾아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군대였죠. 2년 동안 군대에서 좋든 싫든 300회 정도 공연을 하고 나니 상처엔 딱지가 내려앉았고 무대에 오를 힘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군대가 아니었다면 아마 본인은 가수 은퇴를 했을 거라고도 담담히 얘기했죠. 이 시기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켜 만든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야생화입니다. 음악적 자존심이 강했던 또 한 명의 천재 이적은 박효신의 야생화를 듣고 이렇게 고백했죠. 효신이가 고등학생 때 데뷔를 했었는데 나는 처음 물어본 질문이 바로 이거였다. 너 나이 속이고 있냐? 왜냐하면 이 나이 때는 도저히 완성될 수 없는 요소들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가 야생화를 공개했을 때 박효신은 예전과 완전히 바뀐 창법을 마치 오랜전부터 부른 것 마냥 더 완벽해진 모습으로 컴백했었다. 우리가 야구를 보면 타격폼이 바뀐 홈런 타자는 99% 슬럼프에 빠지고 마는데 이 아이는 그 어려운 것을 너무나 쉽게 해냈던 괴물이다. 내가 봤던 고등학생 박효신은 이젠 가수 중에 가수가 드디어 되어버렸다. 저 역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달라진 창법으로 성공에 성공을 거듭한 가수는 솔직히 박효신 말고 거의 기억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위해서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던 그였지만 얼마나 많이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지 굳이 그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유추가 가능하죠. 어쩌면 탄탄대로가 예상되는 쉬운 직선 인생이 그려진 그였지만 연속적인 불운으로 울퉁불퉁한 고생길을 달려왔던 박효신. 그렇기에 그는 야생화를 부를 때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고음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때의 힘든 감정이 떠올라서 항상 노래 도중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눈물이 헤프다는 비난에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고는 하죠. 지인 결혼식 축가를 10시간이나 연습하고 부를 정도의 노래의 완벽주의자 박효신. 앞으로도 오랫동안 당신의 노래로 힘들 때마다 시원하게 울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